지내셨어요? 지난주 숙제가 너무 많았나요? 아니요? 괜찮았어요? 다행이다, 그럼. 선생님 숙제가 많았을까봐 조금 걱정했는데. 자, 이번 주도 재밌는 음악 많이 배워볼 거예요. 이번 주는 지난주하고 핸드 포지션은 똑같아요. 자, 핸드 포지션을 보면 오른손은요, C, D, E, F, G고요. 왼손도 같은 C에서 시작할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악보를 한번 볼까요? 어느 손으로 시작하죠? Left hand. Y. Stands down. 이제는 아시겠죠? 선생님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영어로 해도 이제 알아들으실 수 있죠? Left hand. 왼손이고요. Stands down. 기둥이 아래로 있으니까 왼손으로 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노트 이름이 뭐죠? C. C. D. E. F. 그 다음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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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G를 세 번 반복하고 그 다음에 보면 또 G가 있어요. F, E, D, C, C, C. 오, G도 반복하고 C도 반복하네요. 자, 그럼 다음 줄은 right hand. C, D, E, F, G, G, G. 똑같아요. G, F, E, D, C, C, C. 왼손이 쳤던 걸 오른손이 똑같이 따라 copycat.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앵무새처럼. 그럼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Start with the left hand first in slow tempo. Ready? One, two, three, go! Left hand 밑에 뭐가 있어요? 다이나믹 마크가 있어요. 첫 번째 줄은 왼손으로 칠 때 F, forte, 크게 칠해요. 그리고 두 번째 줄 right hand, 오른손이 칠 때는 piano, 작게 칠해요. 그래서 이거 다 기억하고 치셔야 해요. 자, 천천히 다시 한 번 더 가는데요. 이번에는 add dynamics. 다이나믹도 같이 해야 돼요. 크게 치고 작게 치는 거. 준비되셨어요? 선생님 잘 들을 거예요. 자, 1, 2, 3, 크게! C, D, E, F, G, G, G. To count! F, E, D, C, C, C. 그 다음 작게. C, D, E, G. 잘 돼요? 어, 괜찮아요. 그죠? 어,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학생은 한 번 더 연습해 보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빨리 갈 겁니다. In regular tempo. Ready? 1, 2, 3, go! Do 말했어요. 작게 친다고 천천히 치면 안 돼요. 작게 쳐도 you have to keep the speed. 속도는 같이 가야 돼요. 천천히 치면 안 됩니다. 그냥 소리만 작게 치는 거예요. 자, 다음 곡으로 갈까요? 악보를 한번 보세요. 어느 손으로 먼저 시작하나요? Right hand. 그리고 첫 번째 노트는 O, C. 다음은 또 C 한 번 더 쳐요. 그리고 D. D again. 그 다음 E. E again. 오, 그래서 치고 리핏하고 치고 리핏하고
치고 repeat, 치고 repeat, 치고 repeat 반복을 하네요. 잘 보셔야 해요. 그리고 자 밑에 가서 왼손을 보면 G에서 시작을 해요. C, D, E, F, G 여기가 G죠? 아니면 F, step up is G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요. G가 1번 손가락으로 시작합니다. G, repeat, F, repeat, E, repeat, D. 오, 이렇게 가요. 그래서 사실은 손가락 번호가 같이 가는 거예요. 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아, 소리는 틀린데 위에 줄이랑 밑에 줄을 같이 쳐보면 손가락 번호가 같이 움직이는 거네. 그렇다고 두 손을 같이 치면 안 돼요. 오른손 먼저 치고 왼손 치는 겁니다. 자,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Right and start first. Ready? One, two, three, go! C, C, D, D, mark는 뭐죠? forte. 크게 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크게 치셔야 해요. 한 음씩. 자, we will play it fast and regular tempo. Ready? 1, 2, 3, go!연습하세요. 아셨죠? 자꾸 빨리 칠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틀리는 걸 자꾸 반복하게 돼요. 그럼 나중에 고칠 수 없어요. 기억하세요. 자, 다음 노래는 너무나도 유명한 곡이에요. Written by Beethoven. 오, 베토벤이 쓴 곡이에요. 혹시 베토벤 이름 들어보셨어요? 너무 유명한 작곡자예요. 쓰는 사람인데요. 정말 좋은 곡을 많이 썼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이것도 베토벤이 썼어요. 자, 그리고 오늘 배울 오트 조이도 베토벤이 쓸 거예요. 베토벤은요, 나중에 아파서 기가 멀게 됐어요. 여러분들 기가 먼데 곡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그림 그리는 것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눈이 안 보이는데 그림 그릴 수 있을까? 눈 감고 여러분들 글씨 한번 써보세요. 잘 써지나 안 써지나. 힘들어요. 그런데 귀가 안 들리게 되면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그리고 우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귀가 안 들리는데 곡은 쓰고 싶고. 그래서 나중에 혼자서 집 밖을 안 나가고 곡을 쓰기 시작해서 이 곡도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치실 곡은 베토벤이 귀가 안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만든 곡입니다. 그리고 이건 베토벤의 Ninth Symphony, 아홉 번째 교향곡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곡이죠. 자, 그럼 먼저 악보를 볼까요? 어느 손이 먼저 시작하죠? Left hand, 왼손. 어디서요? 선생님이 먼저 얘기할 뻔했네. E, E가 어디예요? 까만 건반 두 개가 C, D, E 여기네, 그죠? E, E 또 이고, 그 다음 F, G 또 G가 있고 F, E, D 또 C, C 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악보를 보면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쳐뒀는데 E, E 두 개 똑같은 노시고요. 올라갔다가 또 G, G 똑같은 노시예요. 정말 어려우면 똑같은 노트들은 동그라미로 이렇게 묶어보세요. 그럼 훨씬 눈에 잘 들어와요. 아셨죠? 자, 그럼 먼저 한번 가볼까요? 천천히. We start with the left hand first. 왼손이 시작하고요.
play in a slow tempo. 천천히 칩니다. 1, 2, 3, go! Count. 나쁘진 않네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그럼 조금 빨리 가볼게요. Ready? 1, 2, 3, go. Ready? 1, 2, 3, go! Oh, 빨리 치니까 괜찮죠? 이 속도에서 안 틀리고 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셔야 돼요. 베토벤은 이 곡을 듣지도 못하는데 썼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선생님이 가르쳐주는데 이 속도로 못 치면 안 되잖아요. 연습 열심히 하세요. 누가 썼다고요? 베토벤. 그리고 몇 번째 교향곡이라고요? 9th Symphony. 아셨죠? 제목은요? Ode to Joy. 이제부터 정말 유명한 곡들은 꼭 작곡자와 이름은 기억해 두셔야 해요. 그래서 다음번에 어디 가다가 들으면 어, 나 이거 알아요. 이건 베토벤이 썼어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핸드 포지션을 한번 볼까요? 오른손은요, 똑같아요. C, D, E, F, G. 그런데 이번에는요, 왼손이 바뀌어요. C인데요. 이 C 아니고 그 다음 C에서 D, A, G, F. 오, 이렇게 낮은 데서 치는 거래요. 오, 기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쳐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손이 먼저 시작하죠? 악보 한번 보세요. Left hand starts first. Y stems down. 그리고 LH, left hand 라고 써져 있네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시작하고요. C, B, A, B, C, B, A, G, F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는 거네요. 그죠? 자, 오른손도 한번 보면 C, D, E, B, C, D, E, F, G. 오호! 비슷해요!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손가락 번호가 똑같다고 소리는 틀려도 같이 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따로따로 칩니다. 자, left hand first. We will go slow. Ready? 1, 2, 3, go! C, B, A, B, C, B, A, G, F, G. Two.
그쵸? 핸드 포지션만 조금 다를 뿐이지 나머지는 쉬워요. 그럼 this time we're going to play it fast. Ready? 1, 2, 3, go! So, 항상 치기 전에 핸드 포지션 확인하고요. 어느 손으로 먼저 치는지 확인하고 letter, 논 이름을 먼저 읽어보세요. C, D, E, D, E, F, E, D, G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연습하세요. 자, 그럼 다음 주까지 연습 열심히 하고 선생님은 다음 주에 볼게요. 안녕!